234, 235. 234로부터 가자. 234. 이런 문제 못 푼다고 말이야? 너 아까 스텝2에서 이런 문제 계속 이거 푼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뭐지? 냉 봤을 때 풀어가지고 아직 완벽했을 때. 근데 이거 뭐지?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공룡이랑 티어이랑 같지 않은 거 이것만 썼어요. 나온 거 모르겠어. 자, 보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역함수가 없다. 이걸 이러기 위한 정수 K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역함수가 존재할 때 K를 열심히 구해왔지? 그치?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때 K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가 답 아니야? 그럼 뭐? 이게 언어적인 거 아니야? 어. 그럼 끝이 아니?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버린 다음에 그거의 반대가 답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맞는 거 같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고맙다. 자, 보면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0,3 이렇게 찍혀서 얘는 왼쪽에다 그릴 거지. 자, 얘는 0을 대입하면 마찬가지 0,3 찍혀서 오른쪽에다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선 여기에서 만약 감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도 감수가 나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여기서는 증가함수가 나왔다는 거지. 즉 이놈의 기울기와 이놈의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푼다면 어떻게 푸냐. 첫 번째, k 플러스 3 위의 기울기가 양수면 아래 이 k 마이너스 7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반대로 k 플러스 3 이놈의 부호가 음수면 이 k 마이너스 7 이놈의 부호가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되니?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묶어낼 수 있다고. 얘가 얘기하는 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항상 이렇게 부등식을 보면 얘들아,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k 플러스 3이 0이면 이런 애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이유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거든. 얘는 x, 뭐 가로선을 그면 그 중에 무시 나오기도 하고 x값이 다른데 y값이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상수함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내가 답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사실 그런 거다 부정하고 결론, 이거를 풀어버리면 됐나요? 처음 개념을 만나면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자, 넘어갑니다. 235번 갑니다. 235번 줄게요. 좀 고쳐야 되지 않았을까 싶다, 성채야. 뭐요? 이 문제들. 네. 응? 어떻게 생각해? 맞아.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가 f라는 함수네. 그 다음 이놈의 역함수를 gx. 자, 그러면 이 g 역함수라는 건 구하러 갈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맞아? 그래서 이놈의 값을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해보면 바꿔 fk는 시작. f에 뭘 넣어야 시작? 구해야 되는데 얘도 뭔지 몰라.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잡아. 그럼 F에 뭘 넣어야지 D야? 또 이렇게 바뀌지? F에 뭘 넣어야지 D야?
지 넣어야지. 뭘 넣어야지 D야? E 넣어야지. 그치, E를 넣어야지 D잖아. 맞나요? 쟤는 이따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 F의 역함수가 G라며. 근데 F랑 G랑 합성하면 뭐야? 한계함수 아니야? 얘는 한계함수야. 맞아요? 한계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한계함수 아니야? 왜? 얘들아, 벤다이어그램 생각해봐. 한계함수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반대로 간다 한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한계함수야 얘네. 한계함수의 역함수가 또 뭐야? 한계함수라고. 맞아? 그럼 한계함수에 B를 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되니? 한계함수를 넣으면 0개가 나온다. 됐나요? 얘기해야 돼. 이거 FK, RC. 아니, 이놈을 K라고 적었잖아. 근데 G가 역함수를 하면 FKMC지. 진짜 바보 같지, 그치? 왕거 비웃어도 돼. 아니! 얘를 C가 K라고 잡았다고! 얘를 K라고 잡았다고!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가 F잖아. FKMC한테 맞은 거지. 이게 이 안 되면 뭐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되니? 얘가 B면 이놈의 역함수에 B를 넣으면 A잖아. 이거잖아. 그리고 FC가 K라고 잡은 거라고 우리 모르니까. 그럼 F에다 K를 넣으면 C를 치는 거 아니야? C를 어? GC를 K로 잡은 거 아니야? GC를 K라고 잡은 거 아니야? 그럼 F에 K를 넣으면 C라는 얘기죠. 아니 이거 미친 이거라고. 그럼 G를 F라고 생각해봐. G를 F라고. 그럼 F 아 G GC가 K야. 그럼 G의 역함수에 K를 넣으면 C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 G 역함수가 뭐야? F라고. 뭐 하는 거야? 화가 좀 나왔는데 유민아. 네. 너 지금 그 정도 티셔츠리면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말하자 학생아. 자, 237번 아니라 237번. 와인델 FX 얘가 1차함수. 자, 이놈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모두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자, 봐봐. 문제가 뭐냐면 이 함수하고 역함수가 모두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라고 나와있어.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F라는 함수도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이놈의 역함수도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역함수를 당연히 활용하는 방법은 기존 함수는 1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1차 함수 아니야? 문자 몇 개? 두 개. 조건 몇 개 필요해? 두 개.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 여기다 너무 꽂히지 말고 역함수 항상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됐지? 자, 넘어갑니다. 오케이. 이따가 충분히 다시 이런 문제 꼭 풀어봐야 되니까 오답할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오답해봐. 자, 238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정의된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8 이놈의 역함수를 주겠습니다. GX의 정의 역중.
뭐지? 정의역의 원소 중 자연수. 자, 보자. 그럼 너네가 또 잘못하는 게 뭐냐? 역함수라고 나왔고 역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해서 역함수에 꽂히면 안 된다니까? 역함수만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고. 잠깐 성채야, 이 GX의 정의역을 구하고 싶은데 GX의 정의역을 바꿔 읽을 수 있지 않아? 어떻게 바꿔 읽을 건데? 나 같을까지 문제를 열어놓자. 어떻게 바꿀 건데? 역함수의 정의역? FX의 공역. FX의 공역, 어, 치역, 똑같은 말이지? FX의 치역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지. XY 자리가 바뀐 거라니까? 자, 보면 개념 공부 좀 하자. 자, F 랜덤의 정의역이에요. F 랜덤의 정의역이 맞아? 그리고 F라는 놈의 F의 정의역, F라는 놈의 치역이에요. 맞아? 근데 역함수로 바라보면 얘가 뭐가 돼?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돼?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문제는 이놈의 정의역을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F의 치역으로 바꿔서 읽어야지. 따라왔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역함수에 저렇게 빠지지 말라고.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 fx의 치역이다 라고 바꿔서 읽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왔나요? 그럼 나는 이놈의 치역, fx의 치역 중 원소가 자연수인 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맞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2,8이 꼭지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0을 대입하면 0,3에요, 이렇게. 자,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내가 볼 건 이론 중 치역이라고, 치역. 그럼 치역은 y값이지? 그럼 y값 중 자연수인 건 4 있죠? 3 있겠지? 2 있겠지? 1 있겠지? 그 아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답은 몇 개? 1개다, 1개. 핵심은 이놈의 역함수의 정의역? 어? 역함수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간다고 항상 바꿔야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대망의 스프 한번 달려볼까요? 지웁니다. 지워내. 자, 그럼 앞에 두 페이지 일단 한 장씩 한번 해볼까? 질문! 250번까지 한번 질문해봐. 200. 좀 없어? 200 했었던 거. 안 한 것도 있지 않나? 248번. 248번 또. 자, 선생님이 그럼 알아서 한번 해볼게. 249번. 249번, 250번 이렇게 할게. 246번. 246번도?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내기 한번 해볼게. 네. 알지? 잘 안 나가니? 거슬리지? 안 거슬려? 나갈 때까지 그냥 있어. 자, 246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46번. 자, 우리 목표는 다음 내신 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수가 좀 덜 어려워지는 게 목표야. 지금 버릴 거는 버려도 상관없어. 나중에 다시 해야지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은 꼭꼭 눌러 담아서 다음에 다 풀 수 있게끔 대비를 하라고. 다음 대신 때 알겠지? 자, 이렇게 있고요.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 F1-3 F2-2 F3-2가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세 개를 곱했는데 0이 됐다. 이 말은 이 셋 중 적어도 나는 0이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맞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F1은 3이거나 F2는 2이거나 F3은 2이다. 이 셋 중에 적어도 나는 만족해야 된다 라고 읽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적어도라고 읽는 순간 우리가 적어도라고 말이 나오면 그냥 풀지 않잖아, 항상? 여사건을 활용하지 않나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적어도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니까
전체에서 이 셋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떼버리면 적어도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의 여사건, 이거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FA는 3이 아니고 N, 5월의 부정이 뭐였어? N되었잖아. 아니, 그리고 FA는 2가 아니고 그리고 F3은 2가 아니다. 이거를 빼버린다면 적어도 나는 만족하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잠깐 나와.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규민아?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 16. 왜 16이야? 성치야,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아,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은규야,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애들 편 아니에요? 잠깐 얘들아, 아, 네. 우리 고쟁이 하지 말까? 이거는 뭐 원스텝 아니야? 전체 함수의 개수? 2에 4죠.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2에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아, 3에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이걸 못 한다고? 이거 스텝 1인데? 스텝 1에 무용지 있지 않나요? 함수의 개수가 이거. 얘들아, 이걸 못하면 너네가 스텝 2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스텝 2를 하기 전에 왜 센을 했나 싶어. 2의 4제곱계 어디서 나와서 잘 모르겠어. 4패, 그건 1대1 함수 구하는 거야. 1대1 함수 1이 갈 수 있는 건 4개, 2가 갈 수 있는 건 1이 가는 거 빼고 3개 이런 식으로. 아니? 천천히 해, 천천히. 알겠지? 자, 근데 F1은 3이 아니래. 그러면 얘는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3. 3개가 되는 거지. 2가 갈 수 있는 건? 3개. 3개지. 2가 되면 안 되니까. 3이 갈 수 있는 건? 3개지. 2가 되면 안 되니까. 맞아? 그럼 마지막 4가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갈 수 있지, 이렇게? 4개. 이게 답이네. 네, 4에.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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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이해하는데? 이런 문제 안 풀어봤나? 그러면은 16개가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16개인가? 1이 4가지가 있어. 아, 이걸 더해? 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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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해서 더해? 아, 아닌가 봐. 곱해야지. 야, 너 중간고사 때 경매수 이거 하지 않았니? 기억도 안 나요. 와, 그래? 이거 중학교 때도 하잖아, 경매수. 어떻게 배운 거야? 이걸 왜 더해?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곱한다. 재밌네. 흉내자, 알겠지? 여기 네 가지가 곱하세요. 네. 외우세요. 네. 알겠죠? 함수의 수는 그냥 다 곱해버려. 아, 넘어갈게요. 정말 답이다. 그래서 16가지 넣었구나.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다 몰아갔을 때 4가 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 3이 열로 갔을 때 또 4가지가 있고, 3이 열로 갔을 때 또 4가지가 있고, 3이 열로 갔을 때 또 4가지가 있잖아. 35로 16가지는 절대 안 나오지.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길이 멀다 얘가. 미쳐버리겠다.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여기 뭐 함수를 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다른 데서 구멍이 계속 생겨서 네. 앞에 기초가 너무 부족해. 미쳐버리겠네.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구만. 자, 아, 보세요. 얘들아, 여기다가 유형이라고 써놔. 유형이라고 써놔. 나니? 자, 봐봐. 규민아, 우리가 여기 이 식에서 F1을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2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대입하지 않니? 그치? 그러면 2를 만들고 싶어. 그럼 X에 뭐 대입할래? 마이너스 2.
그래, 마이너스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입을 하면 주어진 식은 4분의 1에 FE 더하기 2에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근데 저기서 막히는 게 당연한데, 내가 2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X에 뭘 대입할 거야? 2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 된다. 집중해.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만들었잖아. 이제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X의 2분의 1까지 대입을 해보면 주어진 이 식은 4의 F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F2는 3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얘가 굉장히 특수한 형태거든. 뭐냐? 여기서 1을 만들려고 해도 여기서 1을 만들려고 해도 대입을 실제로 해보면 여기가 똑같이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놈을 F2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지? 맞아. 여기다가 2를 하고 빼버리면 F2를 구하지. 이해돼요? 그래서 쫄지 말고 F2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써보면 항상 돼. 오케이. 센서 하지 않았나? 네. 했지? 했던 것 같아. 네. 선생님 봤어. 센서 분명히 했어. 자, 넘어간다. 249번. 줄게요. 자, 봐봐. 김나 선생님 이 그래프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V. 뭐? 뭐라 했어? V. V? 얘가 의미하는 건 X에서 가우스 X라는 건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X의 정수 부분을 빼면 뭐가 남아? 소수 부분이 남는 거 아니야? X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면 그냥 말로 하자. 자, X에 뭐 내가 1.1, 뭐 0.1 이런 걸 넣으면 그냥 0.1, 0.2, 0.3 이런 게 나오겠지. 왜 소수 부분이 그냥 0.1, 0.2니까 여기에 x를 넣으면 그냥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하지만 1을 넣어버리면 0이 되죠? 1을 넣어버리면 0이 되지. 맞니? 그리고 x에 1.1을 넣으면 뭐가 나올 거야? 정수 부분 빼니까 0.1이 나오는 거야. 즉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좀 외워. 알겠니? 써놔야 일단 149번 옆에다. 밑에가 네. 그런 질문도 생각을 좀 해봐. 네가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뭐 나와? 0. 그럼 0에 색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 되어 있지 않을까?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뭐 나와? 0. 0 나와. 그럼 여기 색칠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겠지? 그치? 이거 안 되고 하세요.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선행방식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건 미리 암기 한번 하고. 자, 그리고 보자.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면 봐봐 얘들아, 너네가 또 가우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특징이 뭐냐면 가우스에 대해서 가우스에 여기 이렇게 정수가 더하거나 빼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이 정수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 가우스라는 건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정수가 있으면 그 정수 그냥 밖으로 뺏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르니 가우스 뭐 2.3 이런 거에 대해서 2를 밖으로 빼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해놓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리기 전에 조금 쉽게 그리기 위해선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는 게 거슬린단 말이야. 정수지 밖으로 빼는 거야. 자, 존엄을 밖으로 빼버리면 주어진 룸은 더하기 1이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지. 따라 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가 x라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아. bx에서 가우스 x를 빼니까 소수 부분만 계속 나오겠지? 근데 얘가 정수가 될 때를 기점으로 0이 되는 거야. 정수가 될 때를 기점으로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기점이 뭐가 되냐? 정수가 될 때니까 여기가 2분의 1, 1, 2분의 3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2분의 1을 넣으면 여기까지만 잘라서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그래프가 y는 2x, 기울기가 2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고. 몰랐다면 지금 꼭 정리하시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했다는 얘기는 y축으로 1만큼 올린 그래프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가 x축이 아니라 얘를 y는 1이라는 직선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고 여기가 x축 y는 1만큼 위로 올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앞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으세요. 꼭 그려놓으면 선생님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 그려놔봐. 자, 어가지로 막 대충 풀지 말고 2.1을 대입하면 1.2냐?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1을 그대로 대입해봐. 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마이너스 4.2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됐나요? 그럼 이놈의 정수 부분은 뭐야? 4 마이너스 마이너스 5예요. 뭐 목축이더라? 4는 뭐야? 4는 정수분은 마이너스 5다. 네. 그 소수분이 0.8인 거야. 네. 맞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인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0.8 계산하니까 1.8 이렇게 나오네. 틀렸어 기어? 틀렸나 봐. 맞아요? 그래서 이놈은 1.8이 나온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fx랑 fx-1이 같다. 어떻게 읽어요? 이런 거 읽는 거 본 적 없어? 주기가 1이다. 알아? 몰라? 제 기억에 했었는데 처음 보나? 응. 원래 주기 함수 안 배웠나? 아, 주기라고 하지 말고 잠깐 봐. fx하고 fx-1이 같대. fx는 얘고 fx-1이라는 걸 보면 얘는 x 대신에 x-1이 들어간 이런 형태라는 얘기지.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2x-2 가우스 2x-3 이렇게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빼도 된다고. 가우스는 정수를 밖으로 빼도 된다고. 그럼 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빼면 플러스 3이 되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fx랑 어때? 똑같죠? 아, 이렇게 하더라도 fx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식으로 푸세요. 주기함수 아직 안 배운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 디귿 fx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 이놈과 아,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가 5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보여요?
실내 행수 어떻게 구하지? 실근의 개수가 항상 나오면 교점의 개수라고 있는 거야. 맞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그린다, 본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0,1 여기를 지나면서 뭐 이런 포물선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내가 교점을 보기 위해서는 이 가우스라는 그래프는 절대 2가 넘어가지 않지? 그래서 얘가 언제 2가 되는지가 교점이 되는 거야. 그 점을 찍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언제 2가 돼? 얘가 1이 될 때네요. 즉 x가 루트 2, 정확히 말하면 끌마 루트 2일 때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2라는 점을 찍어야 돼. 자, 루트 2라는 점을 한번 찍어보면 여기 옆에도 조금 더 그려야겠네. 자, 봐봐. 루트 2는 2분의 3보다 작아. 1.414 이런 애잖아. 맞아? 여기가 루트 2야. 근데 이때 2가 돼요.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마이너스 1.414니까 여기에 있거든. 마이너스 루트 2가. 그래서 이 점이 여기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포물선을 그린다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 괜히 그럼 교점을 보면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때 외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쓰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250번을 한번 보면 문제의 가우스가 있죠. 가우스. 시험을 물어봐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가우스 그래프가 가우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가우스 그래프는 항상 얘가 언제 정수가 되는지를 기점으로 나눠서 그린다고. 절대값은 언제가 양수, 언제가 음수인지를 본다면 가우스는 얘가 언제 정수가 되는지를 기점으로 나눠서 그리는 거야. 자, 그럼 보면 이 가우스 x라는 건 여기 봐봐.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정수분이 마이너스 1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지. 이 각각의 점들로 전부 다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 장만 보세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가우스 x가 0인 경우, 가우스 x가 1인 경우 전부 나눠서 그려야 돼. 2인 경우, 가우스 x가 3인 경우 이렇게. 언제 정수가 되는지를 기점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린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형채야. 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응.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보다. 그거나. 2보다. 2. 그 0보다 작아. 그치. 이런 형태여야지 가우스를 씌우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가우스 x가 언제 0이 되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으면 가우스를 씌우면 0이 된다.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전부 다 나눠서 그려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때는 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요. 이땐 가우스 x가 0이죠? 이땐 마이너스 3x 3이 나오는 거야. 이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 메일 때는 얘를 그리고 이번 메일 때 얘를 그리고 전부 다 그려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봐봐.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2네. 여기는 색깔. 맞니? 그 다음 0을 대입해. 그럼 0, 마이너스 1이네.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지. 예. 됐어요? 그 다음 얘도 0을 대입해. 그럼 0, 0이네. 1을 대입해. 1,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다. 됐니? 이렇게 전부 다 그린 다음에 치역의 범위, 즉 y값의 범위를 구하면 기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나머지도 다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와서 71페이지, 73페이지 질문. 257번 또 259번 네. 또 나머지 괜찮아? 네. 자, 257번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라고 나와있고 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다. X는 1 플러스 1 나왔다. AX 플러스 2고 X는 1 플러스 1다. A, B의 A가 1대1 되겠다. 자, 봐봐 얘들아. 일단 1대1 대응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그래프를 다 그려줘야 돼.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보면 얘는 1, A 플러스 2라고 시작해서 이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치?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면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1대1 대응. 자, 그럼 보자. 이 2차함수로 놓고 먼저 한번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치?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한번 표시해보면 1이 만약 축으로 표시할게요. 1이 만약 이런 데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그럼 1대1 대응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소하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되냐. 그래프가 2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2분의 1이라는 축이 여기에 있는데 1이 어디 찍혀야 돼? 1? 오른쪽. 오케이. 여기에 1이 무조건 찍혀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될 건 1이 여기 찍혀야 되네. 아, 1이라는 건 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걸 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지. 이놈의 그래프의 일부. 따라가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네. 그럼 여기서 감소함수가 나오면 1대1 대응일 수가 없다고. 무조건 여기서 어떤 함수가 나와야 된다? 증가함수가 나와야 된다. 따라하고 있나요? 오케이. 근데 여기 이렇게 비어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왜? 공역이 모든 실수예요.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자, 이걸 전부 다 합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봐봐, 여기 오픈할게. 일단 여기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
1-a 더하기 b와 a 더하기 e, 즉 y 좌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서 a의 범위를 살펴보면 a의 범위, 아, 1이 2분의 a 더하기 a보다 2분의 a 더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런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세 번째, 이놈의 기울기 a가 양수여야 된다. 이거를 짬뽕 시켜서 a, b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조동을 정리하면, 조동을 정리하면 정답입니다. b는 2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a의 범위를 구해보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 좌취의 방정식이 나와있는 거야. b는 2a 더하기 1, 즉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에 a, b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왔어?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a, b가 있는데 a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인 거야. a의 범위, 즉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다. 이놈의 길이 구하여 좌측을 나타내시오. 얘가 답입니다.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에 a, b가 있는데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합니다. 됐어요? 자, 지금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259번입니다.
이해 안 돼? 이해돼? 이걸 왜 부담을 못해? 치역은 그냥 그래프를 봤을 때 y는 fk에만 작동하면 얘가 치역이라고. 맞아? 근데 이 치역하고 공용성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두 번째로는 fk는 일단 이 치역 구하는 걸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야. 그냥 알겠니? 따라왔어?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이다.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이 0이다. k는 1 또는 k는 3이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k는 1인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 아래 문제 2번 갑니다. 2번 똑같아. 번호는 똑같아. 에서 x로 향 스타일이 나와있어요. 이때 fx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이 1대1 됩니다. 자, 봐봐.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럼 x에서 x로 향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k라는 놈을 찍어서 표시하고 싶어. 그럼 k가 어디 찍혀야 돼? 왼쪽 오른쪽. 어디? 오른쪽에 찍혀야겠지? K가 이쪽에 찍히면 X는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K는 무조건 여기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찍히려 해. 그럼 첫 번째, K가 이쪽에 찍힌다는 얘기가 뭐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따라왔니? 근데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1대1 대응이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린 순간 이놈의 치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치역은 뭐야? K가 B보다 크거나 정확히 말해. 치역 Y는 K보다 크거나. 오케이, 얘가 치역이다 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나요? 근데 치역하고 뭐가 같아야 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럼 공역은 뭔데 균형?
자, 26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61번. 문제 좀 읽고 있어. 문제 좀 파악 좀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자, 봐봐. 자, 문제가 뭐냐면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가족권과 나족권을 만족시키는 놈들로 구해야 돼요. 일단 문제에서 X하고 Y는 서로 다른 숫자라고 나와있어. 자, 그러면 가족권을 한번 보면 X하고 Y가 달라. 근데 그 놈의 함수값도 다르대. 얘가 의미하는 건 1대1 함수다라는 의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서로 다른 XY에 대해 함수값이 다르네. 아, 1대1 함수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자, 그 다음 나조건을 보면 서로 다른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을. 자, 그럼 XY가 서로 다른 애라야 되니까 이 X하고 Y는 A의 원소래요. X하고 Y는 A의 원소야. 자, 그럼 A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 두 개를 뽑을 거야, 지금부터. 그럼 내가 마이너스 1하고 0을 뽑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을 뽑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F0은 F-1 곱하기 F0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하고 0을 뽑아버리면. 맞아? 자, 0하고 1을 뽑아버리면 F0은 F0 곱하기 F1 이렇게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하고 1을 뽑아버리면 F-1은 F-1 곱하기 F1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이 식들이 의미하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F0, F0 똑같이 있지. F0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F-1-1 여기서 넘겨서 F0으로 묶어버린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F0이 0이거나 또는 F-1을 1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됐니? 자, 마찬가지로 이놈도 옆을 넘겨서 F0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의미하는 건 F0이 0이거나 또는 F1이 1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F-1로 넘겨서 묶어버리면 F-1이 0이거나 F1은 1이다 이런 식이야. 잘 봐. 이것 중에 둘 중 하나가 만족해야 되고 이것 중에 둘 중 하나가 만족해야 되고 이것 중에 둘 중 하나가 만족해야 돼. 자, 그럼 내가 얘를 만족시킨다고 한번 해볼까? 아, 얘를 만족시킨다고 한번 먼저 해볼게. 자, 그럼 F-1이야. 그럼 F1은 1이 될 수 없다. 왜? 1대1하면 좋거든. 절대로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거든. 자,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얘가 만족해야 돼. 이 둘 중 하나가 만족해야 돼. 얘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게 되니? 그럼 아래에서는 뭘 만족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걸 만족해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만족하게 되면 1대1은 안 되지. 모순점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은 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순점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놈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왔어?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니까 얘는 얘 만족시키는 거 끝났지? 그럼 여기서는 얘를 만족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맞아? 그럼 무조건 얘를 만족시켜야겠네. 따라가나요? 결론이 뭐냐? F0은 0일 수밖에 없고 F1은 1일 수밖에 없다. 얘를 끄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A는 -1, 0, 1 이렇게 있고 B는 -4부터 쭉 가서 4까지 이렇게 있는데 F0이라는 거는 0이라고 정해져 있고 F1이라는 건 1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나머지 -1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전체가 9개. 근데 두 개가 이미 선택됐으니까 함수의 개수는 7개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필기하고 쉬는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필기하고 생각해 보실게요. 미안해서. 자, 262번부터 가자.
무슨 풀어준 거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니? 믿을게. 박성채. 박성채. 네. 믿을게. 아니요. 믿는다. 하나당 보강 한 시간씩. 좋지? 잠깐만 해줄 때마다. 어. 6시간 한 거지. 어. 난 한 8시간 정도. 하나당 한 시간씩. 자, 집합 X의 어떤 원소 AB에 대해 FA는 F입니다. 잘 보자. 어떤이라는 말이 지금 이 명제가 뭐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이란 말은 하나만 만족하면은 그 명제는 참이다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다.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몇 사건을 생각을 해봐. 몇 사건. 그럼 몇 사건을 생각해보기 위해 이놈을 부정을 한번 해볼 건데. 김민아, 부정해봐. 집합 X에. 모든 A에 대해. 이건 애초에 조건이잖아. 애초에 걸려있는 거잖아. A, B가 다른 원소에 대해 이렇게 뭐 자연수에 대해 하면 자연수가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치? 그럼 이놈에 대해 이거 어떻게 바뀌어? FA랑 FB가 다르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나는 전체에서 이걸 빼버리면 답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잠깐 이게 뭐야? 모든 A, B에 대해 A가 다르면 FA, FB가 다르다. 그거 1대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1대 함수의 개수를 빼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 4의 4제곱 1대 함수의 개수 몇 개? 몇 개? 네가 아까 하지 않았어? 1대 함수의 개수 몇 개?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근데 1 하나 가. 그럼 샵 2는 얘가 선택한 거 빼고 3개. 네. 그래서 4의 4제곱에서 4표를 빼니까 답은 2번이다. 얘를 좀 풀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이놈을 부정함으로써 문제를 푼다. 끝. 이것이 하나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가 얘가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전체에서 정면 반대 증거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나. 자, 넘어갈게요. 263번 갑니다. 263번. 자, XY에 대해 뭐 F의 개수를 구하라. 가. 가가 의미하는 거 아니라 이제 방금 1대 함수라고 쓸게. 너네가 알고 있는 1대 함수의 그 정의의 대우예요. 대우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나. F3은 6이다. 다음 가. F1이 F4보다 작고 F2가 F4보다 작다. 자,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보면 f3은 6이다 라고 이미 정해져 있고 f1은 f4보다 작고 f2도 f4보다 작대. f1이 큰지 f2가 큰지는 알아몰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지? 자, 봐봐. 이 4라는 게 1로 가면 F4보다 작은 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없겠죠?
4라는 게 2로 가면 F1하고 F2가 존재할 수가 없어. 쟤네 둘이 같을 수가 없거든. 1대 함수니까. 그러면 F4는 기본적으로 3보다는 큰 A한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경우를 한번 나눠볼까? F4가 3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F4가 4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F4가 5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F4가 3으로 가면 1하고 2는 이 둘로 가야 되지. 몇 가지야? 두 가지. 좋아요. 정해졌어. 그럼 나머지 5가 갈 수 있는 건? 여기 둘 중에 하나 가면 되지. 두 가지. 그니? 그 다음은 F4가 4로 가. 자, 그럼 1하고 2가 갈 수 있는 건 여기 셋 중에 아무거나 가는데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1 택한 거 빼고 가야 돼. 괜히?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그럼 갔어 이렇게. 그럼 마지막 5가 갈 수 있는 건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상관없지? 두 가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나요? 자, 마지막 F4가 5로 갔어.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렇게 4개 중에 갈 수 있지? 네 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마지막 5가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놈을 더한 게 답이다. 이건 곱하지면 안 되지. 홍채야? 네. 아까처럼 막 더하기 곱하기 헷갈리면 안 돼. 잡겠으니까 이제 맞춰. 됐죠? 답을 40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넘어왔어. 옆에 페이지 한번 볼까? 264번. 봐봐, 얘들아. 264번. 아, 이쪽 페이지 풀기 전에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시간 집중해 주시고.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 반만 쏙 골라서 이런 함수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얘는 정의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자, 정의되려면 이 x를 넣어서 y값 하나하나가 딱 다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이 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하자면 얘는 h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g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h라는 놈의 범위를 보면 여기에는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기에는 h에 대한 치역이 오겠지. 치역. h의 치역 볼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 치역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 2일 때가 최대죠? 마이너스 1일 때 0, 2일 때 3. 치역은 0부터 3까지. 아, 여기는 0부터 3까지가 나오는 거야.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G라는 함수를 보면 G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거야.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에 따른 치역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넣었어. 근데 여기를 보면 3이라는 게 나오잖아. 근데 G라는 거에 3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3으로 화살을 쐈는데 여기서 여기 애초에 3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x값이 대응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이유를 한번 써보자면 이유는 뭐냐? hx의 치역이 h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hx의 치역이 애초에 g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쏜다는데 여기서 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g가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이해되니?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봐봐. g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의되는 함수라고. 근데 이 h라는 함수를 보면 얘는 2를 넣으면 3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이 3이라는 건 애초에 g에 없다니까? g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되는 거니까. 여긴 애초에 없다고. 여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이 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는 숙제를 해봤어야지. 그치, 아니? 여기 뭐 일을 넣었을 때 여기 나올 수가 없다고요. 엉청이들아. 하지 마, 그냥 때려쳐줘. 무슨 고쟁이야, 너 열심히 하지 마. 어? 개념을 사. 가서 구몬이나 해, 뭐 이런 거. 싱크빅 해, 이라. 어? 넘어간다. 연기 맞췄니 이거? 네. 아, 그래. 질문. 망했다. 여기 페이지에 질문 없어? 다음 페이지. 여기 75페이지. 272번. 자, 자, 각각의 값들을 전부 구해달라라는 건데.
자, 이렇게 생긴 애가 F라는 함수야.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 딱 절반 나와있지? 그럼 한 번 합성하면 2개가 나오고 두 번 합성하면 4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합성한 거에다가 7분의 5를 넣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16번 해가지고 이렇게 꽉 한 다음에 7분의 5를 넣어서 값을 구해?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각각을 계속하다 보면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줬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합성했을 때는, 반복해서 합성해서 값을 구했을 때는 그래프보다는 식이 좀 더 와닿는다고. 식, 얘를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거야. 자,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x가 0부터 2분의 1까지랑 2분의 1부터 1까지랑 식의 형태가 다르게 나오지? 맞나요? 0부터 2분의 1까지를 보면 y는 2x라는 함수가 나와요. 0, 0과 2분의 1,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분의 1부터 1까지라는 함수를 보면 y는 2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처음에 저 f7분의 5를 구한다는 얘기는 7분의 5를 어디다 대입한다는 얘기야? 그 밑에 거. 밑에 거에 대입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의 값을 처음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규칙이 나올 때까지. 그럼 여기다가 7분의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10 더하기 2가 되고요, 7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7분의 4를 이제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럼 7분의 4를 어디다 대입해? 밑에. 그럼 7분의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8 더하기 2가 되니까 7분의 6이 나와요. 자, 그 다음 7분의 5를 또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12 더하기 2가 되니까 7분의 2가 나와요. 언제까지? 계속하는 거야. 그럼 7분의 1을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단지 뭐가 나와? 규칙보다 가고요. 됐나요? 주기가 몇이야? 3. 3. 이런 게 몇 개 있어? 네. 이런 게 몇 개 있어? 5개. 5개 있죠? 그럼 저걸 더하면 7분의 10인데 이런 게 5개 있고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다른 거지. 그래서 1부를 10으로 준 거야. 아, 저렇게 그래프로 준 거야. 하지만 쟤를 10으로 바꿔서 규칙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이건 오늘 나온 맞춘다. 인정? 야! 인정해, 아니. 아니야! 아니, 맞아? 형제 이거 나온 맞춰? 와, 이거 나온 틀려. 진짜 선생님 봤을 때 포기해. 내가 수학 말고 다른 길 찾아. 공부가 다 아니잖아. 어? 규민아. 포기하기엔 너무 늦었는데. 공부하다가 아니잖아. 아니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좀 멋진 말을 했죠?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때 포기를 했었어요. 들렸어? 준다? 아니요. 그냥 식으로 바꿔서 규칙 찾기만 써. 아니, 일단 물어볼게. 집에서 풀어보자고 했어? 어? 효민아, 아니, 집에서 좀 풀어보자고 했어. 뭐 이따 풀게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 질문. 271번 이런 거 보면 규칙 찾기야, 규칙 찾기. 100번 합성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규칙 찾으려는 뭐 이렇게 줄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 또 질문? 276번. 276번. 277번. 277번. 오케이, 보세요. 저희 왜 이래? 왜 썼어? 죽는 거야, 진짜. 어? 형채야. 아니에요. 나 진짜 죽어. 자, 1번 문제 먼저 풀고 2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진짜 안 들어온다. 아, 아. 너네가 얼굴 밖에서 그래. 감정이 지금. 자, 보자, 얘들아. 일단 이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fx가
X가 유리수일 때랑 유리수가 아닐 때랑 다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스타트 자체를 X가 유리수인 경우랑 X가 유리수가 아닌 경우, 즉 무리수인 경우로 나눠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X가 유리수면 이거 어떻게 나와? F, X? X로 나오는 거야. 맞아? 근데 X가 무리수면 저거 어떻게 나와? X-X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도 유리수로 바라봐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와? X 이렇게 나와. 됐니? 자, 그럼 얘는 A-X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이게 무리수니까. 그럼 무리수가 어떻게 나와? X에다가 A-X를 대입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X야. 어? F랑 F랑 써있는데 둘 다 똑같이 X가 나왔네? 아, 그냥 얘는 쪼개서 쓸 필요 없이. 왜? 어차피 유리수든 무리수든 그냥 X가 나오니까 그냥 X라고 써버려도 답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저 답을 내는 과정 속에는 나눠서 푸는 게 있었던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 이건 간다. 그냥 이게 신기한 거야. 유리수를 넣어도 20을 만족하고 그냥 X가 나오고 물수를 넣어도 그냥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 자, 그럼 나는 지금 1번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고 싶은데 F를 두 번 합성하면 걔가 그냥 나온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할래? 그냥 FA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합성하면 그냥 A가 나오는 거니까 두 번 합성하면 그냥 A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래? 그냥 루트 3 A 이렇게 버리면 되겠지. 유리수든 무리수든 그냥 쟤가 나온다고 1번에 의하면.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생각할 거는 여기에는 얘가 A가 유리수인 경우랑 무리수인 경우랑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놈의 문제를 풀 때 A가 유리수인 경우랑 A가 무리수인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접하게 된다는 거지. 따라왔나요? 그럼 A가 유리수야. 그럼 어떻게 나와? A+. 루트 3a가 4 더하기 루트 3다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a값을 구하기 위해서 a로 묶어보면 루트 3 더하기 1이 4 더하기 루트 3이 되고 a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루트 3이 되고. 자, 그러면 유리화를 진행을 해보면 얘는 분자에서 루트 3이 사라지지 않거든. 그 말은 무리수란 얘기. 근데 A가 유리수라네. 네. 그치.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번에 A가 무리수인 경우를 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A-A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그 놈이 다르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A를 못 구한다? 이렇게 못 구하면 되는 거야. 기초가 부족한데. 규민이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어? 거기까지는 했어. 맨날 막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건데. 와, 진짜 속이 터져. 맨날 거기까지 했대. 다리 먹고 뭐 여섯까지 주셔야지. 이거 먹고서 나온다. 넘어갈게요. 277번 필기 되어 있지, 그치? 그치? 지울게요. 지금 기분이 안 내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냐? 견제 좋다, 성채야. 이겨. 난 진짜 안 좋다니까. 실패인 폴. 뭐? 실패 선생님 크게 좋잖아. 견제 좋았다. 그럼 계속 하자. 자, 일단 1번을 먼저 풀어보고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풀었지? 그치? 자, 간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이렇게 X자로 흘러가면 두 번 합성하면 상대방 축가 나옵니다. 자기 걸 자기가 뽑지 않는 형태는 세 번 합성하면 상대방 축가 나옵니다. 기억나? 믿어도 돼? 기억나? 자 그러면 얘는 두 번 했을 때 상대방 축가 나오고 얘는 세 번 했을 때 상대방 축가 나와. 근데 1번의 문제를 보면 N번 했을 때 상대방 축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두 번 하면 나오고 세 번 하면 나와. 그럼 전체? 여섯 번 해야지 상대방 축가 처음 나오겠지? 세 번은 됐어요. 이건 쉽게 발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A하고 B의 순서상을 구하래. 자 그러면 둘이 더해서 4가 되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봐. 뭐하고 뭐를 더해서 4가 될 수 있어? 2랑 2. 아 안 되는구나. 1이랑 3. 1이랑 3 더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2랑 2는 왜 안 돼? 2는 그 1이 2면은 이 간만 생각해. 이거에서 2 나오고 이거에서 2 나오면 아 그리고 3하고 1이라도 되겠죠. 네. 맞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A하고 B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1000번 해가지고 1이 나와야 돼. 근데 6번 하면 상대함수잖아. 그 말은 6번씩은 K에서 말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1000을 6으로 나눠볼까? 뭐예요? 4가 남니? 얘를 4가 남으니까 이렇게 줬잖아요. 2000을 6으로 나눠볼까? 몇이 나와? 몇이 나와? 2가 나와. 4가 남아. 2600 원이 남지 않아? 자 그럼 보면 4번 해가지고 1이 나오는 이 A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봐봐 1은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하고 2 둘 중 하나가 되겠지. 그럼 1을 2번 하면 2야. 아 1을 2번 하면 1이야. 상대함수니까 1을 4번 하면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그쵸? A는 뭐라는 얘기야? 1. 1이라는 얘기야. 여기도 해볼까? 뭐를 4번 해야지 2가 나와? 2를 4번 해야지 2가 나오겠지. 왜냐면 얘네는 주기가 2니까. 자, 모를 4번 해야지 3이 나올까? 자, 그러면 얘는 얘를 봐야 되는데 주기가 3이야. 그럼 얘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 1하고 보면 돼. 이쪽에선 주기가 3이니까. 맞아요? 그럼 뭘 넣어야지 3이야? 5점? 실제로 5를 넣어서 4번 합성하면 3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저기 3 넣어서 4번 해보고 4 넣어서 4번 해보고 5 넣어서 4번 해봐도 되지만 주기가 3이니까 얘를 그냥 FA라고 바라봐도 된다고. 아, 예.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모를 2번 해야지 3이야? 오케이 4 4를 하나 넣으면 5 그 다음에 3 나오지? 얘는 4를 왼쪽 구하는 거야. 모를 2번 해야지 2야? 2 맞지? 뭐를 두 번 해야지 1이야? 1 주기가 얘는 2이기 때문에 그래서 A, B는 1, 4, 2, 2,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4 두 번 하면 3이야. 해봐 4 한 번 해봐. 뭐 나와? 뭐 나오지? 아, 3 나오잖아. 파이팅! 할 수 있어 김민아. 저절을 하지 마. 해도 선생님이 할 수 있어. 너 하지 마. 알겠지? 자,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질문. 여기 질문 없나? 선생님이 거기다 풀어줬어도 좀 괜찮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질문. 질문. 어, 없어? 치는데? 오, 좀 치는데? 망했는데. 오, 머리 회전은 조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여태까지 좀 안 해가지고 선생님 봤을 때 그 빈 거를 채우기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그러면 294번에다가 별표 한 4개 쳐봐. 294번이. 294번 저번에 안 했지? 지금부터 294번 하나하나 전부 너무 중요하니까 뽑을 거예요. 뽑을 거예요. 하나하나. 뭐야? 펜거지. 아 그래. 자 그럼 일단 기억은 너무 쉬운 것 같아. 성취야 기억 맞을 것 같으니까. 맞아.
되는 거지, 그치? 화살 1대1 함수로 기억하면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니? 아, 아닌데요. 그럼 얘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맞지? 네.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맞죠? 좋아요. 김규민, 니은 맞아 틀려? 역함수랑 F랑 합수하면 상대함수 나온다라고 알려줬지. 기억 안 나지? 역함수랑 기준함수랑 합성하면 상대함수 나온다고.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어? 어? 야! 맞는다고 하면 죽인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지, 안 그랬어. 야! 이런 데 무슨 가르치는 맛이 나겠니, 우리 규민아. 뭐 하나를 알려주면, 뭐 한 세네 개를 좀 알아. 애들아도 가르치는 맛이 좀 날까 말까인데, 뭐. 역행하는 데 가르치는 맛이 나겠니? 어?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자, 봐봐. 은규야, 이놈의 정의역 애플의 선생님이 X에서 Y로 함수라고 해보면 얘는 0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X에서 시작하는 거야, Y에서 시작하는 거야? Y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요? 얘는 Y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Y에서 X로 한번 건너가지? 그 다음 이 F가 X에서 Y로 한번 다시 건너가죠? 얘는 Y에서 Y로의 함수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상대함수인데 Y에서 Y로 함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요. 근데 얘는 처음에 들어가는 이 X는 이 F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X에서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X에서 끝나는 이런 함수. X하고 Y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상대함수는 맞지만 틀린 거야. 처음 보지? 또 본 것 같아? 방금 보여줬어. 그니까 선생님은 그냥 너를 모르겠다. 참 모르겠어. 어려워. 너 되게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그냥. 저랑 김규민이랑 대학 가면 이제 김윤정 선생님도 등용 수업을 바꿔야 되는 아 너무 어려워. 자, 디귿에 별표 쳐. 디귿을 펼쳐. 자, 봐봐. 자, 보자. F 합성 G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 얘는 G에서 G가 먼저 나오고 F가 먼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G라는 애를 그려보면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야. Y에서 Z로 가는 함수. 그리고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정의되도록 하는 형태를 보여달래. 자, 그러면 G라는 함수가 Y에서 이렇게 썼어. 그럼 정의되기 위해선 여기에서 이놈 또한 딱 가야 돼. 정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의가 되냐. 이 Z하고 X가 같으면 물론 정의가 돼요. 하지만 같지 않더라도 정의가 되는 거야. 이 Z가 X에 쏙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얘가 F라는 함수야.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이런 게 G라는 함수야. 오케이? 근데 이놈의 치역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도 합성함수는 정의가 된다고. 이해돼요? 굳이 얘하고 얘하고 정확히 같을 필요가 없다고. 즉, 이 Z가 X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합성함수는 정의가 되는 거야. 이 Z, 이 치역이 이 전체, 이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 정의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 말라? 아, 아예 안 돼? 선생님, 많다야. 그래서 Z가 X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했나요? 바꿔놔. X하고 Z가 같다가 아니라 Z가 X에 포함되는 전면인데. 여기서 이렇게 썼던 이 Z가 X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의되지 않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서 정의되지 않으면 애초에 화살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리진 않은 거 아니에요? 틀린 거지. X하고 Z가 같지 않아도 맞는 거니까. 근데 같아도 맞는 거지. 같이 반례가 있는 거야. 아. 필요 충분히 보내고 있어. 넘어가. Z 아니 X가 Z 안에 있으면? 아니라고. 그러면 Z 여기서 Z로 썼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썼어. Z로 이렇게. 근데 X가 Z 안에 있으면 X가 이만큼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쏘고 이렇게 못 쏘지. F는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 Z가 더 커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못 쏜다고. F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 했어? 다시 해봐. 간다고? 그래 잘 가. 다 했어? 아니 다 안 한 것 같은데 김민우? 잠깐만 해라. 자 그 다음 리을. 자 얘가 정의될 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같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야. 자, 왜냐, 선생님이 지금 함수를 G합성 F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F고 여기가 G죠? 그쵸? 근데 함수가 정의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얘지. 그럼 그게 당연히 F의 정의역이랑 똑같죠? 그쵸? 리은 당연히 맞는 거다. 자, 그럼 미은. 마찬가지로 1대1 대응하고 1대1 대응이 있으면 역함수가 모두 있으면 합성에도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반대로 가더라도 화살이 겹치는 쪽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씩만 대응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디귿하고 니은. 이거 되게 많이 틀리니까 이거 꼭 주의깊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질문! 296 S304 어찌랄지 괜찮아? 여기 안 했지? 아, 이거 한 장 안 했지? 은규는 지금 채점하고 다시 한번 고치고 몰랐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친구들 스텝 빌려서 풀게.